국토부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화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개입을 해서 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한마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업무 개시 명령부터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지금의 화물연대 노동조합 파업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민경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복구시키는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론, 네. 아까 이제 여론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태원 그 뭐 참사와 관련된 네. 뉴스 보도량이라든지 언급량이 확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리포커싱하는 네. 그 이슈에서 네. 시선 돌리기를 하는 그런 효과가 일부 있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그거를 꼭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는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민 다수는 다수지만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계와 관련된 그 현장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그 쪼개진 소수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 어떤 다수의 목소리를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네. 소수 화물연대는 사실 소수죠. 소수죠. 예, 진짜. 예, 힘든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 보고 국민 안전에 이제 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 보겠다. 뭐 이런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소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소수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거는 뭐랄까 예전에 이제 두 국민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네. 것도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어떤 갈라치게 하는 거죠 실질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 여론을 보실 때에도 좀 이렇게 네. 좀 갈라서 그 좀 좀 중도 성향 내지는 네. 또 진보 성향 유권자분들. 또 네. 아, 이런 여론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네. 예, 데이터 분석 시작할까요? 예. 네. 자 자료 화면 올려주시고요. 네,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 이게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예. 아르고스죠? 아르고스. 예. 네. 아르고스입니다. 네. 국회 아르고스인데. 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분석 11월 24일서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이슈 분석을 해봤더니 예, 뉴스밋 소셜 데이터 분석이 229만 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예, 이와 같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 화물연대 파업 1등이에요? 예, 예, 아, 제일 관심이 많군요. 네. 예, 예. 사실 이 나머지는 좀 이렇게 연관된 그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뭐 네.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뭡니까 수사를 한다라는 내용일 거고요. 합법화합보장법은 아마 이게 노란봉투법 네. 민주당이 좀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오. 또 정의당도 같이 추진했던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냐라고 하는 그 여당의 좀 뭐 지적 공격성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백지시위는 이게 중국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그 연관된 이슈가 나타나진 않는데 네. 화물연대 파업이 이처럼 강하게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 왜 그런가요? 예, 예. 이렇게 나타난 예. 건가요? 이게? 아마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이제 발언이 나오고 예, 화물연대 파업이 당연히 그 저 뭡니까 국민적인 관심사인 것도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밋 소셜 분석에서 1위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뉴스밋 소셜 데이터 200만 건 이상, 230만 건 정도인데요.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1위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태원 참사가 네. 계속해서 상위에 랭크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10위 안에는 들어와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아졌군요. 예, 예.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에 사건 관여하니까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 확 뛴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언급량이 예, 보시면은 예, 화물연대 파업이 아주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금 10개만 나왔지만 더 많겠죠. 그 중에 예, 이 정도 보시면은 확 뛰었습니다. 예. 미미하다가 확 뛰는 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화물연대 파업은 언급량으로서 최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연관어를 보시면은 예. 그러네요. 역시 이제 파업, 총파업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 노총, 노조, 뭐 조합원, 노동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방금 뭐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 그리고 인물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예, 가장 많이 언급이 돼서 다 이 관련이네요. 예예. 예. 지금 마치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이런 노조 네. 노동자들과 예, 예, 파업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마치 이제 맞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지금 연관어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한 이슈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네. 예, 그런 어떤 그 균열로 확 갈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아.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몰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보다는 지금 이게 정부 대 노조와의 갈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 이번 경제적인 어떤 네. 그 뭐 안 좋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뭐 수출이라든지 지금 어렵다 이런 것들은 이쪽 화물연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네. 과정으로 이게 점점 흐르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본질에 좀 가깝게 이야기가 그렇죠.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국민의 어떤 안전에 예, 안전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어떤 생태계에서 중간을 다 걷어낸다고 해가지고 상위 생태계에 있는 포식자가 다 살아남지 못하듯이 네. 사실 이게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화물연대에 예,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죠. 예, 개별 자본이 지금 당장 일부 뭡니까? 운인과 관련해서 저렇게 이제 저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국민 경제로 보면 화물연대가 네. 건강한 그렇죠. 그렇죠.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경제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듯이 예.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따진다면 화물연대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키워드 연관어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마치 이게 정치적인 갈등인 것 마냥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물류 산업이 안정적으로 가야 예.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고 그렇죠. 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 안전 예.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면은 물류 산업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한국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죠.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 보장해주고 그러면 예. 이제 뭐 사고라든가 교통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민들도 지켜낼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역시 화물연대도 그 주체이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고 잘 해결이 되기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어제 하루 동안의 빅카인즈 네. 키워드인데요. 네. 역시나 이렇게 화물연대가 앞에 딱 튀어나오면서 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와 같이 뭐 국회 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화물연대가 지금 기관으로서는 예, 둘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등장한 저 이슈어는 국회입니다. 와, 예. 요거는 저건 거죠? 저 해임 건의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건 뭐죠? 예, 예, 맞습니다. 국회가 이제 국회로만 따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엮여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안이라든지 해임건의안 요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고 해임건의안 관련한 주인공으로 또 이상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1등입니다. 언급량으로는. 네. 그러나 네. 두 번째로 이상민 나타났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인 거는 이건 뉴스에서 많이 보도한 키워드죠. 그렇죠. 이거는 뉴스에서만 뉴스 자. 기사입니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을 거고요. 화물연대도 많이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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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장소로는 미국 그다음에 이제 경기인데 네. 이 경기가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제 이 비카인즈가 굉장히 그 이 분류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뭡니까 축구. 예, 축구와 관련된. 월드컵과 관련된 경기도 아 경기도가 아니고요. 예, 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경기도가 예. 아니고요. 예, 예. 아, 이 도가 붙어야 되는데 예, 경기만을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한국, 중국 뭐 이렇게 등장하고 부산, 일본, 영국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들은 카타르 월드컵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삼성전자가 그 앞부분에 네. 그 아마 삼성 그 생명법? 삼성 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 네. 삼성 생명법이 통과됐을 때 그 지분 매각과 관련된 네, 네.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다음 데이터 볼까요? 예, 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은 이제 순인데 네. 역시 윤석열 인물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상민 역시, 예. 장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제 한마디 했죠. 예, 예. 예.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예. 장선의 이와 같은데 이제 기관은 국회 화물연대. 그래서 국회는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는데 네. 화물연대가 단일 기관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많이 언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시면 이제 뉴스인데요. 뉴스에서는 이제 국회 안전운임제 이게 또 접점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에서. 국회도 상당히 책임이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조직국장님. 예, 예. 왜 그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국토 국토 교통부입니까? 교통이 상임위원회에서 예. 논의조차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좀 더 국토교통위가 예. 아마 위원장이 민주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거의 민생 문제에서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겠고요. 뭐 이상민, 뭐 해임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가 니네 집이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인물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네. 건이 제일 많았는데요. 예, 이게 거의 자정 제가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올라온 최진순입니다. 최진순 최다 뭐 뷰가 아니고요. 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이 예, 화물연대와 관련된 뭐 복귀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요게 예 계속해서 나오죠. 화물연대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예, 예. 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 대통령이 예. 왜 화물연대만 갖고 저렇게 그냥 예. 희한한 정치 현상이에요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그 노조의 파업이 있을 때 네. 노조가 파업이 있을 때 국민적 공감이 확 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파업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파업이 뭐 국민 안전과 관련된 네. 부분이냐,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공감도가 3분의 2, 즉 그 뭐 3명 중 2명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와 같이 화물연대의 문제를 계속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화물연대의 요구가 완전히 무시됨에 따라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예. 그러면 이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조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10몇%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노조의 활동 중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건 했을 때는 과반이죠. 굉장히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우세하게 네. 나타나는데 네. 지금 이와 같이 하이키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리스크를 안고 갈 것 같다. 아 윤석열 정권에서 예예 예,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 로키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여튼 굉장히 좀 세게 접근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무역 70억 달러 적자 뭐 이렇게 막 세게 지금 뭐 다 근거 없는 나오고 얘기.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예. 화물연대 운송금으로 어떻게 무역 달러 적자가 70억이나 예, 예. 뭐 예, 요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막 흑자로 도는 거냐? 그렇죠. 화물제 처리하면 정상화된 흑자로 돌아야 예, 저게. 뭐 그런 것인지 예. 이런 좀 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량 1위 인물로 나왔는데 그 언급량 중에서도 이와 같이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 경제에 이게 꼭 도움이 될지는 한번 두고 보셔야 될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조직국장님 박기란 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의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딱 드러나네요. 진짜 아니 화물연대 운송 거부다. 이 운송을 그럼 이 사태가 종식이 되면은 예.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았습니까? 예, 참 나와.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소는 막 섞여 있어서 제가 인물을 하나 더 이상민, 네, 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역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태원 참사 유족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완전히 잠복기로 접어든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국의 주유소가 몇만 개?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많죠. 그런데 거의 25곳인가 40곳에 기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말이죠. 아, 예.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자주 다음은, 준비하신 거 볼까요? 예, 예.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거는 그 어제 발표된 MBS 조사인데요. 전국지표 조사입니다. 엠브레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3일 동안 월화수 조사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예. 요 내용이 예. 공개 설전,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 공개 설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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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 중단, 네. 책임이 MBC 기자의 무례한 발언 태도다가 30일에 그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이다 57인데요. 이게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 부적절한 언론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MBS 조사는 상당히 그 젊은 층까지 잘 조사를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조사 기관이다라고도 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57%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어스태핑이 중단된 책임. 슬리퍼 신었다. 그거는 뭐 30%밖에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무례한 발언 태도다라는 거는 30%. 물론 이것도 이제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네. 비교하면은 무려 26%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더 되면, 이게 이 내용이 좀 더 가면 이 도어스태핑이 일종의 이제 소통 노력처럼 비춰졌었는데요. 맞아요. 대통령의.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한 언론관 때문에 소통 노력을 접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면 조금 뭐라고 할까 대통령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소통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결과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라도 좀 하나 예. 얘기네요. 국민들. 예. 필요성 이게, 조사도 있죠? 요거 왜? 아, 예, 예.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아, 필요하지 예, 예. 않다? 예. 아. 요거는 제가 예, 이거를 보시면은 네. 필요하다. 소통은 필요하다가 43. 아.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소통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52. 아, 도어스태핑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이 여론조사 잘 봐야 돼. 우리 예, 예. 김봉균 대표님이 해설을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절반인데 도어스태핑보다는 좀 다른 거를 찾으시라 이렇게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필요하다가 또 52 나왔거든요. 절반. 그래요.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도어스태핑이 좀 더 이제 예, 좀 좋은 방식으로 더 바뀌길 예,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어스태핑이 어떻게 보면은 소통은 소통인데 조금 약간 듣는 경청 소통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가볍게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게 좀 바뀌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된 거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 예. 굳이 그 아침마다 말이죠. 그 현관문 열리면서 예. 걸어 나오면서 말이죠. 예. 걸어오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아니 요즘에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SNS가. 예. 네? 소셜 미디어 발달. 예. 대통령 그거 하면 돼요. 그죠? 그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예. 쪽에 출연을 해도 되는 것이고 충분히 예. 이 쌍방간에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발달된 그. 뭐라 그럽니까 과학 기술이 있는데 예. 굳이 아침마다 그 이렇게 나오면서 말이죠. 예? 아, 그걸 이쪽 이미지 소장님 있다 와서 좀 인터뷰 내시라고 해야겠어요. 예. 이미지 창출로 보시는군요. 예, 하여튼 뭐 예. 예. 이게 이제 한국갤럽이 8월 4주에 조사했을 때는 네. 도어스태핑 계속 해라가 47, 중단하라가 37로 계속 해라가 더 저 우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에 조사했을 때 한국갤럽이 계속 해라가 40, 중단하라가 43,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중단하라가 5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보수적 성향이신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호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라 이 도어스태핑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버린 거죠. 예, 예. 다음 주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조 파업인데요. 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지하철 노조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어 있는데 스키삼층 노조 파업에 대해 어느 쪽에서 공감하시죠? 자, 보시면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된다가 58입니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 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가 34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바뀌어서 노조의 정당한 단체 행위 이 부분이 국민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이게 확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은 경제 악영향 자제라고 네. 되면은 이제 네, 이게 더 우세하죠. 네. 노조가 자신의 어떤 권익 또 정당한 행위 이런 걸로 설문을 하게 되면 이게 40 정도에 머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쑥 올라갑니다. 예, 60까지. 그러니까 화물 운송이 예를 들면 뭐 사고 예방이라든가 예, 예. 안전 그 운임제라는 것이 예, 예. 과로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예.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한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물어보면 확 달라지겠군요. 확 달라지죠. 어.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저는 그러니까 화물연대도 원래 안전 운임제라는 게 바로 그 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이 그렇죠. 가장 컸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화물차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니까 맞아요. 어. 그렇게 따지면은 화물연대도 강조해야 될 것은 이 본질, 즉 그 안전운임제가 왜 필요한지 그 최소한의 그 생계가 보장돼야 사람들이 그렇죠. 잠은 자고 운전. 이 군대에서도 운전병은 그 뭡니까 작업에서 열애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운전병은 작업 열애고 예. 잠을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맞아요. 이제 사고가 나니까. 예. 군대도 그럴진데 지금 화물연대도 잠은 자야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라면 좀 더 그 본질에 맞게 이해가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의 정당한 단체 행위라고 하면 아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당한 단체 행위 요것도 뭐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것도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화물연대는 이 노동자성을 정부가 애초에 사실은 저건 자영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노조의 정당한 단체 행위. 이게 그 뭡니까 노조와 관련된 이 결사의 권리가 권익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들도 국민께서들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거를 노조의 파업이냐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뭉친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편의에 따라서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다 할 게 아니고 사실은 화물연대가 연대체로서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위이다라고 설명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PD님 그 요 끝난 다음에 한번 그 채팅방에 올려와 있는 화물연대 관련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얘기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네. 예, 종부세입니다. 아, 종부세 문제. 예. 이것만 정리할까요? 예. 예.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대책이다라고 한 게 34.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적절한 대책이 55거든요. 네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앞을 끊고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하면 일부 부유층 이렇게 나오는 게 자 고가 1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가 이제 앞에 깔려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네. 이게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적절한 대책이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절반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문항이 예. 이 다음 문항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뭡니까 현실화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내용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인데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그러니까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비율을 낮춘다라고 발표했을 때 여기에 찬성한다가 61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제 생각엔 앞에 문항에 이 종부세에 대해서 아. 꼭 이렇게 1주택 그 고가 1주택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미지원 이익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예. 그 과다하게 부과된 사람들은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대책이다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설문 문항이 문항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예. 여론조사 우리 김봉신 대표님께서 예. 꼭 들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네. 제 느낌에는 네. 그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갑자기 내지 않던 네. 종부세를 내는 네. 분들이나 적게 냈는데 갑자기 크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의 네. 지금 정부의 그 고가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와 관련돼서 네. 인하를 추진하기보다는 예. 그 밑에 갑자기 안 내던 분들이 갑자기 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소득은 없는데 집만 가지고 있다고 세금 내는 그런 어르신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터치가 돼야 될 텐데 네. 좀 약간 좀 위에만 좀 보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 갤럽 조사가 나오죠? 예예.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화물연대 파업 그렇죠. 많이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었기 때문에 활용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히 저는 횡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횡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이런 건 쳐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예. 자기 코가 석자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화물연대 나온 부분의 채팅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요? 정리됐습니까? 네네,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 하기 전에 같이 한번 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못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혹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분들은 뭉쳐놓으면 다수지만 네. 사실은 생계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소수인데 그렇죠. 예, 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네. 무엇이든 좀 소수의 목소리니까 참아라라기보다는 네. 아, 예, 이게 좀 권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조금 보장을 해야 사고도 안 나고 맞아요. 예, 국가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워낙 다양화되어 있는데요. 예. 넌 소수니까 그만둬. 그럼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젊은 10대들, 얘들 참어. 대학 입시 갈 때까지 얘들 욕망은 죽여. 이러한 사회는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데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화물연대 파업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국가가 정부가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예. 김봉신 대표님의 빅데이터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